이제 65쪽 20장이에요. 자풀어 괴력 난신 이러시담 괴이 용력 패란지사는 비리지 정인이 고성인소 불러요. 귀신은 조화지 적이니 수비 부정이남 연이나 비궁리지지면 유미이명자구로 여풀경이 어있냐람 사시발성인은 어상이 불어괴하고 어덕이 불어력하고 어치 불어란하고 어인이 불어심이라. 자, 불어 괴력 난신 이러시다. 공자께서는 불어하고 어자 있지요? 말씀 어. 말씀 어자하고 말씀 언자가 있잖아요. 언자는 혼자서 하시는 말. 그래서 우리 중언 부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말또 하고 또 하고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자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자께서는 사람을 데리고 괴력 난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공자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 제자들한테 괴이한 일, 또 힘쓰는 일, 혼란스러운 상황,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반대를 늘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지요. 저 앞에서는 아소지연 말씀 배웠지요. 시, 그다음에 서, 집례를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여기 괴자는 괴이, 그죠? 괴이, 괴이한 일이야. 그리고 그 렵자는 용력이에요. 아, 용기를 사실은 용기도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용기의 토대를 둔 힘, 용기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 안 하셨고 패란, 패자는 이게 이치에 어긋날 패자예요. 즉, 그러니까 어그러질 패자인데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일은 비리지 정인이 이치의 발음이 아니니 고 성인소 불어요. 고자는 이게 평소에는 막 부드럽고 단단하고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여기서는 참으로 또는 진실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으로 성인께서 말씀하지 않는 바요. 귀신은 조화지적이니 그런데 귀신은 조화의 흔적이야. 조화의 발자국이야. 조화라는 게 뭐죠? 조화는 천지조화라고 해서, 그죠? 천지조화의 흔적이야. 근데 천지는 말없이 결과만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흔적이거든. 천지조화의 흔적이니. 수비 부정이나 비록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 궁리지 지면 궁자는 연구할 궁자예요. 즉 이치를 연구하기를 지극히 하지 않는다면 유 미이명작으로 이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그럴 때는 이게 바꿀 역이 아니라 쉬울 이로 읽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쉽사리 명자는 밝히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역 불경 이 어인야라. 그 어자도 어라고 써 있지요. 거기 보면 그렇죠? 이게 어자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말할 어자야, 사실은. 그래서 또한 가벼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내용이더라 이거야. 근데 가만히 한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하다 보면 정상적인 것을 보고 말하는 일보다 이상한 거, 특이한 거, 괴이한 거. 특히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분이 카친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너무 신기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하길래 신기한 게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좋지요. 그러고 답이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실제는 신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난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난도 정상적으로 꽃이 피는 나는 값이 안 돼요. 기형으로 튄 거. 그죠? 네. 그거를 막 몇천만 원 네, 들으면서 맞아요.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도 또 분재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철사를 감아가지고 멋대로 못 자라게. 그렇게 해놓고 좋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일하고, 이 논어에 있는 자, 보로, 괴력난신이라는 이런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불과 동년이어요. 같은 해에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할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힘들고 고생했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힘들고 고생하고 짜증나고 괴로운 이야기를 남한테 잘하지요. 그죠?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한 일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하고 여기 그 난신이라고 할때 혼란할 때 혼란한 얘기를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힘자랑하는 거 있죠. 그것도 공자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끔 공자님한테 툭 들이대면서 힘자랑했던 사람이 자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자로가 한번 들이밀면은 공자님은 반드시 아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라고 건너뛰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논어에서 아 당신께서는 괴력 난신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또 신이라는 것도 그래요. 신은 우리 귀신이라고도 하는데 귀신을 중용에서는 음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물체잖아요. 음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실제로 내팔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다 이게 몸뚱아리 음인데 이거를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양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 인자를 뭐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사람은 그 음양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지 음과 양이 분리되면 귀와 신으로 분리가 돼서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귀라고 할 때는 음귀, 양신이거든요. 음양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몸에서 넋이 빠져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넋 건진다 하면서 괜히 가서 물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다시 반증을 해보면 사실은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향 관주 재배잖아요, 그죠? 향을 피워서 향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할구 귀신신 구신어천이에요. 하늘에서 흩어져 있는 그분의 정신적인 것, 양을 이렇게 구해 오는 거고. 그리고 술을 이렇게 모삿불에다 붓는데 이거는 구귀 귀어지예요.
육신의 영을, 사실 육신의 영을 땅에서 구해오는 작업이에요. 거기다 지방을 써붙여 놓고 처음에 향불을 피우고 술을 붙잖아요. 그 행사가 바로 사실은 신을 불러오는 일인데, 그 반대로 보면은 사람은 사실은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넋나갔다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넋나갔어.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여기 없을 때 넋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태권도나 뭐 할 때 보면 기합 소리라고 하잖아요. 기합. 생각해 보세요. 이 송판때기가 단단해요. 주먹이 단단해요. 물체끼리 말할 때는 송판때기를 이걸 치면은 이게 다 까지고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쳐서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기왓장도 부러뜨리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기왓장이나 이거는 순수 물체이기 때문에 음이에요. 음. 그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 이거는 주먹은 음이지만 마지막에 악 하고 마음을 여기 딱 모아가지고 여기다 해서 음과 양을 합해서 음양으로 음을 공격하니까 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은 안 되지만 단련을 하다 보면, 태권도에서는 많이 단련을 하잖아요. 단련한다는 것 자체는 이 손끝에 음양을 하나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음양으로 음을 공격하니까 음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이니까. 근데 이걸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황당무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공자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실악.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불어 괴력 난신 이러시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지요? 공자께서는 괴이하고 특이하고 그 다음에 힘 그리고 혼란스럽고 신적인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근데 일반 종교는 신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는 사실은 이 우리 공자교라고 앉잖아요. 그죠? 유교라고 그건 붙인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이 신적인 것, 그 다음에 신상, 상을 모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시왈, 성인은 어상이 불어괴하고, 시가 참 정리를 잘해놨어요. 성인은 어상이 불어괴. 상은 평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되 불어괴 하시고 괴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상은 다를 이자 정상적인 상자예요. 정상적인 것과 다르다? 그죠? 이상하다. 괴상하다 할 때 괴자를 쓰고 상자를 쓰는 거예요. 덕이 불어력하고, 공자께서는 덕을 말씀하셨지 힘을 말씀하시진 않았어. 그래서 모든 기후들한테도 덕을 쌓아라겠지 힘을 기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치이 불어란하고, 거기 치자도 거성이라고 써있지요? 이 거성이라고 쓰지 않을 때는 다스릴 치자예요. 근데 거성으로 쓰여질 때는 다스려진 세상. 그게 치세라고 하잖아요. 다스려진 세상. 그거를 치세라고 하는 게, 치세를 말씀하시되 난세를 말씀하지 않으셨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 이니 불어신 이러시다. 이는 인간, 사람을 말씀하셨지, 즉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셨지 귀신 섬기는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종교는 귀신 섬기는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불어신에서 사실은 사람의 이치를 말씀하시고 사람의 갈 길을 말씀하셔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